자, 오늘은 메이커스 마크를 준비했어요. 요것도 아, 또 한자 준비하셨나요?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맛, 매, 더할 익, 그 다음에 증거 거, 빼어날 수, 그 다음에 얼굴 막, 구할 구. 자, 뜻을 제가 풀을 해보면 네네. 맛을 더하니 얼굴에 빼어난 증거가 나타나고 마시고 나니까 얼굴이 더 마시고 싶은 얼굴이 된다. 요런 걸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네. 이제 이름하여 매이꺼막! 매이꺼막! 매이꺼수막구! 요렇게 어떻습니까? 이게? 친근감이 있는 네, 메이커스막구 네. 우리 막구 막구 네, 우리 막구라고 합시다. 막구 네. 뭐 국민 법원 3대장 중에 하나 지금 일반 버전 마트에서도 많이 보이는 네 45도짜리 버전이고요. 네. 요 친구는 이제 원의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이고 맛있겠다. 요 친구는 이제 메이커스마크 46이라고 46. 해서 네, 프렌치 오크를 사용했다고 프렌치 오크를 네, 이제 좀 여러 가지 오크통을 사용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오크통을 찾았는데 그 오크통 시리얼 넘버에 46이 적혀 있어서 아 스타브에? 네 그냥 46을 적었다고 뭐 이게 46이 엄청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수가 또 46도가 아닙니다. 도수가 몇 도죠 이게? 47도예요 그러네 47도네 94%프 프렌치 오드 피니쉬 네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캐스크 스트렝스 같은 경우는 도수가 110.1%프 그러니까 55.05 캬 좋다. 기본부터 마셔볼까요? 기본부터? 네 기본부터 좋다. 네 조금씩만 또 마실 게 많이 남아가지고요. 조금씩만 이게 손에 열이 바로 잔에 안 닿게 이렇게 잔을 오목하게 디자인을 설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덴버의 릴리 위스키 잔도 너무 만족스러운데 네. 사실상 그립감은 이 잔이 훨씬 더 좋아요. 예쁘기도 네. 되게 유니크하잖아요. 유니크하게 생겼잖아요. 법원 잔 저 이렇게 생긴 거 못 본 거 같아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소리 한번 어 짠 한번 해볼까? 아! 바닐라 이 메이커스 마크가 이렇게 화사했나? 입에 대자마자 저는 약간 후추 뉘앙스 있죠. 후추의 매운 그런 스파이시 고개 먼저 느껴지고 그러면서 이 코로는 계속 바닐라 향 바닐라 향이 계속 올라오고 확실히 가성비가 정말 좋은 위스키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마트에서도 뭐 거의 5만원, 6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750ml거든요. 그쵸. 미국 제품들이 다 750ml로 50ml가 더 있기 때문에 50ml면 벌써 한 잔 반인데 그렇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되게 재밌는 게 보면 위스키가 E가 없잖아요. 메이커스 마크가 네. 왜 그런 거죠? 얘가 아마 스카치 쪽 예, 스카치 쪽에 뭐 선대가 뭐 스카치 쪽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맞나요? 이게? 뭐 저도 듣기로는 그래서 이제 스카치의 감성을 그렇죠. 좀 담는다. 네, 그래서 그쪽을 따랐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미국으로 이주를 하고 할 때 우리 저기서 한번 마셔볼까요? 요거 46? 요거를 같이 네. 같이 비교를 해볼까요? 같이 비교를 한번 네. 해볼까요? 코르크구나. 좀 더 신경을 썼다는 얘기죠. 얘가 캐스크 스트렝스. 네. 네. 그다음에 얘가 스탠다드 그냥 40. 6도짜리, 45도짜리 네. 그 다음에 얘가 46, 46. 메이커스 마크 46 아니, 그쵸, 47도짜리 네. 메이커스 마크 46 네. 한번 여기 46 일단, 네. 한번 프렌치 오크 피니쉬를 했다고 하는 확실히 화사한 느낌이 쫙 있습니다. 도수가 2도 차이가 나는데 훨씬 더 풍부한 느낌이에요. 더 뭔가 진짜 풍성해진 훨씬 풍성한 느낌. 확실히 그래서 알코올은 그러니까 위스키 술은 도수가 깡패인 것 같아요. 도수가 깡패인 것 같고 이거 뭐 아 이게 뒤에 피니쉬가 뭔가 또 많이 다르다. 아, 지금 얘기하다가 입맛을 다시니까 뒤쪽에 오는 피니쉬가 많이 다르네. 메시빌도 옥수수가 한 70%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고소한 느낌도 있는데 프렌치 오크를 쓰다 보니까 또 되게 화사해지면서 화사한 느낌? 기존의 메이커스 마크
마크랑은 또 되게 스타일이 다르죠. 어, 요거 하나 갖고 싶다. 요거 하나. 요거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 그건 한 두 배 정도. 두 배 정도? 한 8? 8, 9? 한 8, 9, 90? 어. 뭐 요 정도? 여기서 도수가 더 올라가면 빵인 것 같고, 얘는 빵은 아니에요. 그 기분 좋게 여기를 자극하는, 막 지글지글 자극하는 그런 스파이시? 저는 버번이 위스키 다 50도 넘어야 맛있다고 그랬는데 47도 정도 되는 위스키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위스키 자체가 메이커스 마크는 좀 전체적으로 좀 차분한 느낌이에요. 좀 섬세하고 왜 이를 뺐는지 알 것 같은. 잘 만드는 위스키다 정말. 그리고 이 특유의 그 있죠, 이 밀랍. 그 왁스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네. 이렇게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보틀이 이 왁스의 모양이 다 다르단 말이죠. 흐른 모양이.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재미있고. 가끔 이제 메이커스 마크 그 행사라든지 가면은 직접 그 왁스에다가 이런 잔도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만들고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김산토리에서는 왜 저희한테 연락을 주지 않느냐. 일단 오큰토션을 좀 좋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오, 캐스크 스트렝스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완전히 다른 위스키인데요, 지금? 완전히 다른 위스키. 지금 그 거쳐온 위스키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위스키가 돼버렸어요. 찌릿찌릿합니다. 향도 너무 풍성해요. 그 박스를 이렇게 쌌는데 박스에다가 그 내가 완충제를 넣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 뽁뽁이 넣고 신문지 넣고 해갖고 빵빵해진 느낌. 그런 느낌으로 얘가 뭔가 꽉 차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저는 그 버번 3대장이라고 불리는 위스키들 중에서 메이커스 마크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저는. 가장 좀 마시기도 편하고. 50도 넘어가는 언제 와일드 터키들 있잖아요. 걔네보다 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CS니까. 아, 그냥 그런 게 없어요. 막 그 지저분한 게 하나도 없네요. 아, 요거 캐스크 스트렝스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하나요? 거의 국내로 잘 안 들어오고 있어서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 면세점에서 7만 원대에 판매가 됐었어요. 진짜 꿀이구나, 꿀. 면세점에서 저도, 보이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저도 무조건 사는 술 중에 하나였어요, 제주도. 아, 너무 면세점에서. 괜찮다. 그 캐스크 스트렝스 위스키를 10만 원대, 아니, 예를 들어서 그쵸. 10만 원 초반대에서 캐스크 스트렝스 위스키를 내가 구할 수 있다? 하면 사실은 무조건 사야 되는. 그쵸, 웬만하면 사야죠. 왜냐면 물을 안 탔잖아. 그리고 이 그 정말 그 본연의 위스키 본연의 어떤 그 증류소가 추구하는 어떤 위스키 본연의 어떤 그런 맛을 느끼는 거는 캐스크 스트렝스가 아닌가. 그 메이커스 마크 3종을 마셔봤는데 일단 총평 한번. 너무 가성비가 좋은 위스키다. 가성비가 좋은 위스키다. 네, 그냥 지금 뭐 이 세 종류뿐만 아니라 메이커스 마크에서 나오는 시리즈들 가끔 엄청 뭐 비싼 친구들도 있는데 보이는 메이커스 마크는 다 가격 이상은 한다고 봅니다. 퍼포먼스가? 네네네. 세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저는 요 친구. 오, 46. 네. 프렌치 오크를 사용한 네. 46. 뭐 그렇다고 하고 저는 총평! 메이커스 마크는 좋은 위스키였구나. 아, 몰랐는데.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너무 너를 소홀히 했구나. 메이커스 마크! 요거를 해서 그 한자 뜻 풀이한 거랑 아마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특히 저는 이 세 보틀 중에 당연히 캐스크 스트레스 진짜 맛있네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또 시리즈로 해가지고 또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더 좋은 시리즈로 더 좋은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아, 네. 네. 선물이에요. 아, 네. 저한테 주시는? 네, 한번 뜯어보세요. 아, 네. 이야. 휴여주식회 네. 그 실리콘 코스터. 실리콘이네요. 네, 코스터. 오, 잔. 네, 잔입니다.
퓨즈케 그 로고 잔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오. 퓨즈케 A. 네, 맞아요. A인데, 요거가 이제 바이알입니다. 제가 요거 우리 그 멤버십 부주님들한테 이번에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네. 너무 감사해서 리워드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로고 잔 하고, 그 다음에 전용 코스터. 그 다음에 저 받으신 분들 그날 바로 따서 드셔보시라고 바이알을 조금 준비를 했고, 요거는 제가 어떤 위스키인지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A부터 D까지 있어요. 맞추면 뭐가 있나요? 뭔가 또 선물을 드릴. 저 지금 마셔봐도 되나요? 어, 저는 그럼요. 지금 그럼요. 전혀 들은 정보가 없는데. 그렇죠. 지금 드셔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스카치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살짝 인도 느낌 냄새도 살짝 나고. 그 망신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아니요. 추측. 네. 쉐리를 안 쓴 것 같은데 쉐리 느낌이 조금 느껴지는 뉘앙스고. 뭘까? 근데 제가 정답을 맞춰버리면 이걸 A를 받은 분들이 네. 또 그걸 참고할 수가 있으니까. 절대 안 그럴 것 같아요.